Ignition sequence start. 6, 5, 4, 3, 2, 1, 0. All engine running. Liftoff. We have a liftoff. 32 minutes past the hour.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쉽지 않은 거겠죠. 또 배가 부르면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무조건 배가 고파야 된다. 그렇게 존 스튜어트 밀이 설정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일리가 있는 얘기죠. 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없이 만족한다. 이게 배부른 돼지거든요.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는 겁니다.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라.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원인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, 그때 그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. 그 인간한테 내가 잘못 엮이는 바람에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고 있다니까. 뭐 이런 식으로 늘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은요, 자기 자신이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. 철학은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학문입니다. 과학은 밖을 관찰하는 겁니다. 제3인칭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게 과학입니다. 종교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는 건데요. 철학은 과학의 한계가 어디고 종교의 한계가 어딘지 한계를 생각하는 학문이